좀 많이 불렀어요. 설마였군. 모자가 얼굴을 가려? 제 연습실에서 노래했는데 들려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뭔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매니저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해서 몇 장 찍었는데 되게 동손이셔가지고 건졌을지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 당연히 있죠. 노래 저 엄청 많이 했어요. 저 한 4시간 한 것 같아요. 노래만.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 딸기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는 아직 못 먹었어요. 사실 지금 도착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하려고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딸기 그거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먹고 싶다. 붙임머리도 염색해도 돼요? 그럼요! 아이유님 좋아하시나봐요. 붙임머리 하고 염색해도 됩니다. 근데 좀 밝은 색깔 하려면 탈색모 붙인 다음에 염색해요. 지금은 그냥 제 머리색에 맞춰서 붙였어요. 숙소 가서 따뜻한 차 마셔요. 오케이. 등산 갔다 왔냐고요? 저 등산 갔다 온 것 같아요? 이 모자 쓰고 사진 찍었어요. 말을 안 하죠? 언니 따뜻하게 하고 조심히 들어가요. 밥 맛난 거 먹고 I love you. Me too.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날이 오늘 많이 추웠는데 내일부터는 풀린다고 하네요. 저 어제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그거 다 읽었어요. 추천드립니다. 책. 저 시력 라섹해가지고 좋아요. 여기가 어디지? 코트요.
너무 매일 입고 다녀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이거는 귀리라는 쇼핑몰에서 샀어요. 숙소까지 얼마나 남았냐고요? 5분? 5분 남았어요. 여러분 5분 동안 수다 갑시다. 오늘 일본인 많이 있네요. 오. 곤방아. 아이타이 데스. 뽀뽀뽀. 블러셔는 아, 입술에 바른 걸로 발랐어요. 입술에 발랐던 거. 요거 근데 다시 보기를 올릴지 말지 고민인 게 너무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말한 게 없어서 저장할게요. 있으려나? 저 오늘 분홍 색깔 니트 입었어요. 이 분홍색 니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에서 못해가지고 볼 찌르고 매미 소리 내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매미 소리를 어떻게 내죠? 매미 소리 내고 내실 수 있으세요? 들어가서 씻고 가습기 틀고 뭐 좀 먹으면서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다 왔으니까 저는 끄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밤. 사진 올릴게요. 안녕.